자, 오늘은 이제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볼 거는, 자, 원, 구조와 원소의 기원. 요 놈들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지. 다 이미 배운 거예요. 다 배웠던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한다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는 생각이지. 내가 저 인간이 대체 이걸 언제 배웠다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배웠어. 먼저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 세상의 물질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은 고민이 좀 많았어. 뭐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엠페도클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니야 근원은 네 가지야, 그래서 불, 물, 뭐 공기, 흙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네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질이 변하면 다른 물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정리를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설을 주축을 해가지고 연금술이라는 게 발달을 했고, 그쵸?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연금술이라는 게 발달을, 그러다가 저 고대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이 물질들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입자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보일이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죠. 보일 한번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아니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뭐 이거 한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압력이라는 거를 발견해서 J자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이 세상은 뭔가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한 입자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처음으로 정리한 건 더 이상 쪼개지 않는 하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누가? 돌턴이 이러한 동그란 공 모양을 제시를 해요. 동그란 공 모양을 제시를 합니다. 돌턴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처음엔 원자가 이렇게만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근데 돌턴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이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하나 새로운 입자들을 밝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돌턴 이후에 이 원자의 모형에 대하여 연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톰슨이라는 사람이야, 톰슨. 자, 그러면 톰슨이 제시했던 이 모형은 뭐였느냐? 톰슨이 제시한 이 모형은 뭐였느냐? 라는 거지. 그럼 톰슨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제 1번. 첫 번째 연구를 한 건 누구야? 톰슨. 톰슨은 음극선 시험. 음극선이라는 시험을 하게 돼. 음극선 시험이라는 하게 되는데, 그 음극선 시험이 뭐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통이 하나가 있어. 통이 하나가 있고, 여기다 이제 고전압, 여기 이제 고전압을 걸어줘. 고전압을 이렇게 딱 걸어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체를 이렇게 채워. 기체를 딱 채워가지고,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가 걸리겠지. 에너지가 딱 걸리겠지. 그러면서 어떤 레이저 빔 같은 게 이렇게 뿅 하고 나가. 레이저 빔이 뿅 나가는 실험을 했어요. 일단 이 기체를 채우고 실험했더니 뭐 레이저 빔이 이렇게 뿅 나가는 걸 관측을 합니다. 어? 요 레이저 빔은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톰슨은 고민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레이저 빔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했어. 처음에는 여기 통에다가, 이 통에다가, 바람개비 같은 것도 한번 놔보고,
단계도 나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뭐 십자 같은 것도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주변에다가 여기다 플러스급, 마이너스급 뭐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N급, S급 이런 식으로 대보기도 했단 말이야. 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요 이제 네 가지가 음향이 뭔지 이제 알아볼 건데, 처음에 바람개비를 딱 놔뒀더니 이 음구선이 뿅 하고 나가면서 뿅 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돌아가더라는 거야. 뱅글뱅글 돌아가게 돼. 그러면 요 입자는 뭘 가지고 있다? 그냥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지.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뭔가 입자가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입자가 부딪혀야겠지. 입자가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뭐가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돼.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이 음극선의 성질을 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를 딱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 뒤에 이게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생깁니다. 왜 그림자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뭘 한다? 직진성이 있다라는 거지. 빛처럼 직진성을 가진다는 거. 아, 직진성 가진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더니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어느 쪽으로 꺾였냐,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었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빛이 휘었어요. 왜 휘었을까? 마이너스랑 안 친하고 플러스랑 가깝구나 라는 걸 밝혀낸 거지. 무슨 전화를 띈다? 음전화를 띈다. 여기 자극을 줬을 때 똑같이 여기 휘게 돼요. 딱 휘었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전기력과 자기력 구현했을 때는 이제 휘는 현상이 밝혀지는 거지. 어쨌든 자극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전화를 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봤더니, 종합을 해가지고 이 선을, 요걸 이제 음극선이라고 그랬는데, 음극선의 성질을 종합을 해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음극선의 성질을 종합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뭘 가지고? 입자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직진하고, 직진성이 있고, 그러니까 빛을 직진하고, 세 번째, 음전화를 띈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선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음전화를 가지는 직진성의 입자, 음전화를 가진 직진성의 입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극선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뭘로 명칭이 됐을까? 이게 이제 뭐가 됐을까요? 그거의 이름이 뭐가 되었나? 자, 이제 여기서 고장을 걸었을 때 음극선이 왜 나오냐, 여긴 뭐가 채워져 있었어? 원자들이 채워져 있었잖아. 수소기체 채워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소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중에서 무언가가 날아갔잖아요. 무언가가 날아갔어. 그럼 뭐가 날아갔을까? 원자를 이루는 물질 중에 음전화를 띠는 거. 뭐가 날아갔을까? 원자를 구성한 입자 중에 전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게 뭐가 있어? 왜 고요하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우리가 원자를 보면 원자 핵과 전자를 이루어져 있잖아. 그중 음전화를 띠는 게 뭐야? 전자. 그렇죠. 그럼 이 음극성이 뭐였다? 전자. 그렇지. 전자라는 거야, 전자. 이 음극성은 뭐였다? 전자였다. 알겠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설마 이거일까 싶었어요? 그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에 비해서, 돌턴이 제시한 원자라는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었단 말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음전화가 지금 가진 입자를 발견했잖아. 그래서 톰슨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전체적으로 뭘 띠니까? 중성이니까. 전체로 중성이니까. 그 안에 어떤 입자들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입자들이 있고, 음전화를 띠는 전자라는 입자들이 있고,
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체 몸뚱아리는 플러스인데, 안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촉촉한 초코칩 있잖아. 쿠키 안에 초코칩 박혀있죠.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통순의 푸딩 모형의 원자의 모형이 이제 발표가 돼요. 통순의 푸딩 모형의 원자가 발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랑 지금 좀 다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은 저 모양이니까. 그러면 요 모양은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연구한 건 누구였냐면 이번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에서 러더퍼드. 통스는 무슨 실험했어? 음극선 실험을 해서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도 이제 그 다음 실험을 했는데 러더퍼드의 모형은 어떠한 모형이었냐? 러더퍼드가 실험을 한 계기를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통슨이 연구를 했잖아. 통슨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슨의 연구를 보고 러더퍼드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모형을 띄게 된다면 뭐 입자총을 쐈을 때 모두 다 거의 통과를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은 뭐였느냐? 러더퍼드의 실험이라는 건 뭐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입자 총이 있고요. 입자 가속 총이 있어. 이렇게 총이 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 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냐면 알파 입자라는 걸 쏘게 돼. 알파 입자라는 걸 쏘게 돼. 뿅 하고 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가 뭐냐면 이제 얘는 이제 금박지지 금박지. 금을 얇게 펼쳐요. 금을 얇게 펼쳐가지고 하나의 종이처럼 종이장으로 딱 세우는 거야. 금을 얇게 펼쳐가지고. 왜 금을 썼냐면 금은 전성과 연성이 매우 뛰어난 금속이기 때문에. 전성 연성이 뭔지 알죠? 모릅니까?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무를 두들기면 나무 깨져버리지. 하지만 철을 두들기면 철은 얇게 펴지거나 구리성 같은 건 두들겨 뽑을 수 있잖아. 두들겨 만들 수 있죠. 그런 성질이 이제 뭐야? 전성과 연성이죠. 그래서 이제 금박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이제 형광을 띄네. 형광을 띄니까 막을 하나 딱 둘렀어. 이렇게 딱 둘렀어. 이렇게 둘렀어. 이런 식으로 둘러놓은 거지.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설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쐈을 때 거의 다 어디에 이쪽에다 통과를 할 것이 통과해서 이쪽에 맺히지 않을까. 혹시 이제 저게 전체로 플러스를 띄니까 이 알파 입자라는 게 이제 플러스전을 띄거든요. 플러스전을 띄는데 통과 거기 이쪽에 다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좀 특이하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일부 거의 대부분 다 이쪽에 찍혔어. 거의 대부분 이쪽에 찍혔는데 일부 어떤 입자들이 뭐 이쪽이나 이쪽에 정말 한두 개씩이 이쪽에 찍힌 거야. 이렇게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총 세 구획으로 나왔다면 거의 대부분은 여기 이쪽 A 지역에 몰려 있었고 그 다음 양옆으로 약간 치우쳐서 산 B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생뚱맞은 C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러더퍼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 알파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 알파 입자라는 건 뭐냐? 알파 입자는 요 놈을 얘기해요. 누구야? 뭡니까? 헬륨 원자 핵이죠.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러면 이 헬륨 원자 핵은 어떤 성질이에요? 무겁잖아. 원자 핵이니까. 이 알파 입자라는 걸 쐈으면
여기는 금박이니까 질량이 작죠. 그러면은 여기 통과를 했을 때 거의 통과를 했는데 통과를 하게 됐을 텐데 왜냐면 이제 얘는 질량이 작다라고 생각해요. 얇게 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튕겨 나갔다라는 거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튕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알파에다가 충돌을 했음에도 이거를 튕겨낼 만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라는 거였지. 뭔가 있구나. 근데 러더퍼드는 이 세 가지의 결과를 보고 어느 하나의 이 여기 금박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입자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A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같더라라는 것. A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같더라라는 건 얘가 무슨 성질이 있느냐. 원자를 이루는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이다라는 거야. 빈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서 통과했지. 통과를 했다는 건 여기 부딪히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통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 빈 공간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거의 통과했으니까 이 빈 공간은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 B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었나요? 약간 휘었지? 약간 휘어서 왔잖아요. 왜 휘었느냐?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화를 띄잖아요. 그치? 플러스 전화를 띄는데 일부가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가진다? 어느 가운데 입자가 플러스 전화를 가진다라는 거지.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C 보니까 일부가 튕겨 나갔다는 거. 일부가 튕겨 나갔다는 건 여기 이제 있는 물질 질량이 어떻다?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정도로 질량이 크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원래 러더퍼드가 생각을 했던 건 이거였어. 자, 톰슨의 모형을 예로 들자면 어떤 식으로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박혀있는 푸딩 모형이다.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거의 이렇게 통과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러더퍼드의 가설이었어. 근데 톰슨의 모형이 아니라 어떻게 쌓았더니 대부분은 통과를 하게 되고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일부가 이렇게 튕겨 나가버린 거지. 이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 왜 여기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튕겨내는구나 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럼 대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봤더니 대충 이런 성질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비공간인데 빈 걸 찾는 어느 일정 부분 질량이 굉장히 큰 어떤 입자가 있더라는 거죠. 질량이 큰 어떤 입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성질을 종합해보니까 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근데 그 중심에 뭔가 있긴 있구나.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요거는 어떤 특성이 있더라? 질량이 크고 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그 나머지는 다 뭐다? 빈 공간이구나. 근데 이 플러스 전자를 띄는 입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들은 어디를 돌고 있다? 아마 이렇게 외곽을 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 모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입자가 뭐냐? 원자의 중심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원자 핵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라고 한 거지. 러더퍼드는 뭘 발견한 거야? 원자 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러더퍼드는 어떠한 모형을 그러면 제시를 했느냐? 러더퍼드는 중심에 뭐가 있고 양성자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더라?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라고 하는 행성 궤도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 라고 하는 행성 궤도 모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행성들처럼 중심에 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러더포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러더포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 헬륨이 원자분자 2번이잖아요.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할 때 헬륨은 원자분자 2번이니까 얘는 2가 돼야 돼. 전하량이 상대적인 전하량이 2였거든. 상대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1인데 2가 아니라 뭐가 됐어? 질량수가 4가 됐단 말이야. 그럼 대체 왜 이럴까? 분명히 이 원자 핵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는 뭔가 전하를 띠지 않고 질량을 가지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니 가설을 세웠지, 러더포드. 가설을 세웠지, 뭔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누구에게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에게서 골트슈타인 지워야지. 자, 뭘? 양극선 실험. 양극선 실험. 이 실험은 누가 했냐? 자,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극선 실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아까 저거 있잖아. 고전함 걸어준 거. 응급반에서 실험했다. 응급선 쌌다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고전함을 더 걸어줘. 이제 여기 이제 판이 하나가 있어. 구멍이 송송 뚫린 판이 있는데 이 구멍이 송송 뚫린 판에 이렇게 쫙 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모이는 입자들이 있더라는 거지. 뭘 끼는? 플러스 전하를 끼는 어떤 입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구멍을 따라서. 그러니까 양극판이 있을 때 수소에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아,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끼는. 그러니까 뭔가 몰려있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인 거야. 아, 플러스 전하를 끼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 수소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뭐라고? 이건 이제 양극선 실험을 해서 밝혀냈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후에 이제 뭘로 명명이 됐느냐? 양성자로 명명이 됩니다. 이게는 양성자로 명명. 양성자가 되었고요. 그다음 그러면 중성자에 대한 건 누가 발견했느냐? 중성자에 대한 건 누가 발견했냐? 여기 이제 이거 이제 누가 러더퍼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만 했다 그랬잖아. 뭔가 있다라는 걸 생각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밝힌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성자를 발견을 하게 돼요. 상대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응극선 실험은 누가 했어? 톰슨이 했고 그 다음에 알파이타산란 실험 누가 했어요? 러더퍼드. 그리고 양극선 실험은 골트슈타인.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은 체드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최종적으로 이 모형을 제시했을 때에는 이제 여기는 뭘로? 자, 원자 핵인데 이 원자 핵은 뭐한 걸로? 아, 양성자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러더퍼드 전해진 톰슨에게서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됨으로써 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자 모양이랑 좀 거리가 멀죠. 왜 그럴까? 이걸 연구가 끝났으면 우린 이 모양을 썼겠지만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하도록 할게요. 내일 할 건데 조금 맛보기로만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다음에 누가 보어라는 사람이 뭔가 원자 모양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보어 이후에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됩니다. 현대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돼요. 이제 보어는 이제 뭘 가지고 시험을 내일 하겠지만 선 스펙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보어는 전자들의 움직임을 밝혔고요. 현재 움직임. 이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의한 오비탈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돼요. 오비탈 우리 했었잖아. 전자를 찾은 적 있죠? 이제 고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정리하도록 해요. 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뭘까? 라는 거지. 재밌겠죠? 빨리 재밌다고 해. 빨리 재밌을 것 같다고 해. 재밌겠죠? 네. 완전 신나지? 완전 기대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끼고 있으면 올버린 같지 않아? 요즘 이렇게 끼고 있는 게 맛들렸어. 근데 이거 맨날 끼고 있다 보니까 손가락 사이가 아프더라고. 네,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자, 톰슨은 무슨 모형? 푸딩 모형. 러더퍼드는 행성 궤도 모형. 톰슨은 음성 실험,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리고 골드스탄 양극성, 그다음 최대의 중성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밝혀내게 되었다. 알겠죠? 여기 정리라고. 그러면 그 원자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원자라는 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원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 원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음 시간에 이거 또 그려야 되는데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자,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긴 걸 이제 보자면, 이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또 뭘로 나눠진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진다. 이제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야? 이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죠. 그치?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자 이제 몇 가지 질량 비교를 해보자면 아니 질량 비교가 아니라 물리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몇 가지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거는 먼저 질량. 질량에 대해서 먼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뭐에 대해서? 전하량에 대해서 볼 수가 있지. 전하량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양성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얼마냐?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야. 중성자는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지. 그럼 그럴 때 전자는 얼마나 될까? 전자 질량은 얼마예요? 9.11. 9.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8제곱 그램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 넘어가 봐요. 한 페이지 넘기면 재미난 게 있어. 한 페이지 더. 어? 아니네? 넘어갔네? 앞으로. 보던 페이지가 맞구나. 미안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질량비를 보면은 1대 1837분의 1. 그러니까 거의 2000분의 1인 거지. 양성장비 있으면 전자 2000개 있어야 비싼 질량이 되죠. 다음에 전하량은 그럼 얼마 정도 돼? 전하량. 이 전하량은 이제 어디서 봤냐면 그 중3 때 혹시 배운 쿨럼? 혹시 기억나요? 쿨럼? 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제곱. 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하량이 얼마냐? 전하량이 얼마냐? 여기서 플러스.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19제곱. 19제곱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돼요. 그때 중성자는 전하량 빵입니다. 빵 없어.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인 전하량 비교를 보니까 얘는 플러스 2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숫자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19제곱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그 우리 1쿨롬이라고 하는 게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초 동안 1쿨롬이 지나간 그 전하량을 얘기를 하거든.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여기 보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이 있어요. 이 1쿨롬이 얼마냐면 1쿨롬이 6.25 곱하기 10에 개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625 곱하기 16 하면 얼마는? 1 정도가 1. 1. 아니. 625 맞는데. 아무튼. 이게 나와요. 한 10. 10 나오는데, 10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1로 딱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인 전화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굳이 요 숫자로 잡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곱해보면 대충 나와. 아무튼 그래요. 심심하면 집에서 1.6 곱하기 6.25 해봐. 얼마 나오나? 왜 그래 표정? 졸려. 쉬었다 아까? 안 쉬어도 돼? 2시간 풀로 해도 돼? 안 쉬고? 왜? 싫어? 쉬고 아, 안 쉬고 쭉쭉 달려나가야지. 그래요. 원래 이게 구조가 되고 근데 아까 러더퍼드가 발견한 게 원자의 크기는 어떻다? 크기는 겁나 큰데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자가 대체로 어떠한 특성을 갖냐? 만약에 중심에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은 다 뭐고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다라는 거지. 여긴 다 빈 공간이야. 그리고 끝에 전자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수소를 예로 든 거야. 비교하자면 이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가 이제 경기장 하나, 운동장 하나라면 그 안에 떨어진 동전 한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 진짜 작지. 그러니까 챔피언스 필드 가봤어요? 챔필?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 보러? 그 앞도 안 지나가봤어? 되게 크잖아. 거기 가운데 투수석에다가 동전 하나 떨어뜨려놓고 너는 원자야, 경기장은 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만큼 원자가 여러분 생겼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자를 표시를 할 때 맨날 보는 거긴 하지만 탄소를 표시해보자면 여기 6이라고 쓰고 여기 보통 12라고 쓰잖아. 여기서 6이면 뭐예요? 이 6은 뭘 의미하죠? 그렇지,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근데 원자광은 어떻게 매겨지지? 뭘로? 뭘로 매겨져요?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의 수로 매겨져. 양성자의 수가 뭐다? 원자 번호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들의 경우는 중성이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 얘기는 양성자가 여섯 개라면 뭐도 전자도 여섯 개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여기 보통 질량수라고 하죠. 질량수는 어떻게 구하지?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해줘서 구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를 읽는 방법이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분자나 이온이나 이런 다른 물질 형성을 했을 때 개수비를 나타내는 표시고, 이쪽은 뭘 나타내? 전하량을 보통 표시해주죠. 전하량. 예를 들어 O,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량, H 플러스 전하량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 요 밑은 뭐 예를 들어 H2O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에 숫자 표시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게 되지. 그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쪽을 많이 보다가 이름 넘어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이 원자라고 하는 건 한 종류만 있어요? 원자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요거랑 이 셋은 무슨 관계?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 그쵸?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는 왜 생기느냐? 셋 다 양성자는 몇 개야? 한 개. 전자는? 한 개. 그렇지, 한 개. 근데 중성자가 몇 개야? 0, 1, 2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동위원소가 생길 수 있다.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질량이 커지니까 물리의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죠. 뭐 끓는 양이 조금 더 높다거나 아니면 질량이 좀 더 무겁다거나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동위원소도 다 뭐다? 같은 종류의 원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뭘 나타내서 평균 원자량을 뽑아냈잖아.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평균 원자량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잠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